부리와야. 이게 그리웠거든. 아. 양동근 노래가 생각나네. 뭐가? 어깨를 들리죠. 근데 그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분이 네. 돈을 많이 벌어서 아까 그 가게를 차렸을 수 있어. 아, 상보차. 근데 뭐 핫도그 맛이 거기서 거기지 뭐. 야, 근데 다 좋은데 다 정비 중이야. 해변은 정비 중. 막 디스토피아 같은.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운대구라. 거리는 얼마? 거짓말, 전 거짓말이야. 와이키키하고 비교해. 다음에 차 안 끌고 혼자 오면 여기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아, 혼자 오고 싶다? 혼자 와. 혼자 바베린, 바바리맨으로 오고 싶다. 조깅 다 하면 좋을 것 같아. 거기로 가서 숙소를 도착 장소에 잡아. 커피, 글램핑. 근데 아까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디요? 저기 그. 아, 다리또에. 어. 열차 타는 것도 좋아. 뭔 열차를 타는? 이거, 그 해변 열차.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찾아보는데 이게 이것만한 게 별로 없어요. 다른 돈 다 경험해봤으니까. 그리고 이렇게 뭐 구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. 네. 술 먹는 거 좋아하나? 박물관 뭐 이런 거 가서 그렇게 좋아하지. 나도 박물관은 별로. 근데 아까 그 저기 거기 봉하마을은 관심 있게 보던데. 아, 그거 이제 그분이기 때문에. 그렇군. 와우. 근데 여기 저 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내렸기 때문에 안 내릴 것 같아, 그치? 거기서 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. 이 카페는 진짜 비 오면 뷰가 장난. 이게 7시까지 안 오나? 거의 마감 시간? 나 왔다고 좀 느리라고 하세요. 왜냐면 밤에 많은 줄 알아요? 깜깜하잖아.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바다는, 어, 여기 진짜, 여기 저거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여기는 저거 왜? 아이고, 그 어르신들끼리. 저기 혼자 온 사람도 있다. 여기는 기념품샵인가?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들려도 좋을 것 같아. 구도포. 힘들면 쉬면 되고. 열받으면 이제. 그 자유용권 하나 사면 한 정거장에만 한 번 내릴 수 있어요. 응? 한 정거장에 한 번 내릴 수 있어요. 또 못 들려요. 아까 뭔 소리야 그게? 예를 들어서 다리돌 전망대에 한 번 들렸잖아요. 어. 표 내고. 그러면 다시 또 거기 못 와요. 아, 그건 알지. 안 내린 데서만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. 그렇죠. 자유가. 그렇죠.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시네. 여긴 정원도 이쁘고. 아, 이 내가 보기에는 이 카페다. 스폰이. 여기 내려서 따로 볼 게 없잖아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해운대 해변 열차. 가다가 다리 아프면 쉬고. 근데 한여름에는 힘들 것 같긴 해.
뜨거워서. 걷는 분들 꽤. 오. 와.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. 죄지면 깜짝 놀랐어요. 그쵸.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잖아. 평생 남에게 막 해로운 짓만 한 사람들이 꼭 죽을 때쯤 되면은 막 그 교회 가고 막 성당 가고 절 다니고. 그래서 다니시는 거예요? 저 안 다니는데. 아, 안 다니는데. 다닐 시간이 없어. 종교만 있을 뿐. 해변 열차 토크쇼입니다. 딱 이게 올려놓을 정도만 산발이 같다. 근데 이게 앞에 툭 튀어나와가지고. 잠시 해봤습니다. 나 시간이 늦었는데도 하늘, 오히려 하늘이 지금 개지 않았어요? 그쵸? 반 왔나요? 기운이 다 빠지셨어. 아, 그냥 멍때리. 닉네임 코멍. 어떻습니까? 멍 때리는 거 좋아하십니까? 물론이요. 대전에서 한 팔림 닮아가는 것 같아. 닉네임 지어주면 다 싫다고 하지. 아, 그냥 코칼질 하면 될 것 같아. 뭐라고요? 코칼질? 코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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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질, 코질. 코질이 왜? 부산 해운대 오시면 꼭 해운대 해변 열차를 타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 아는, 근데 여기 아까 올 때 그 출입금지 그 못 왔던 것도 있다고 하던데. 출입금지요? 그러니까 출입이 통제됐던 거. 자, 하늘이. 와. 저게 독도 보였는데요? 네가 미쳤구나. 저의 잘못입니다. 더 잘 먹였어야 돼. 못 먹었어. 못 먹였어. 그럽니다. 중간쯤 온 거죠 이제?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. 일단 네, 여러분, 나비터 전망대역에 도착하였습니다. 금일 나비터 전망대 예약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므로 지금은 하늘로 입장만 하실 수가 없습니다.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는 겁니다. 아, 지금 출입이 안 되네. 아, 시간이. 그분 퇴근하셨어. 덧버선 주신. 한 번 자고 혼자 하루 종일 힘들게. 영어 잘하시던데. 영어를 해야 아주. 몇 개국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한 중국어도 해야 되고, 일본어도 해야 되고. 그러니까 여기 내릴 수 있는데 저기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. 낚시 금지. 낚시하는 사람 있나 봐. 아, 저렇게 만드는 거다. 막 동그랗게. 동그랗게 만들어. U자로 만들려나 봐, U자. 달맞이 빵. 퇴근하셨어. 카페. 퇴근하셨어. 이쁘게 꾸며놨는데 정호혁도 아까 갈 때 못 봤잖아. 저희 양식장. 이제 저기는 조졌어요. 후쿠시마 원전. 해림이네.
전설이래, 전설. 야, 저 보세요. 프로정신. 이걸 지금 계속 찍고 있잖아. 10분 넘게 찍고 있잖아. 아까 커트커트 찍은 거 안 올리고 그냥 통으로 돌리면 돼. 송점량에서 이뻐요. 아저씨 째려보고 있어. 나는 힘든데 니들은 이렇게 편하게 가노. 와. 야채 파시네. 그니까 저기 저 마을에서 오신 거야. 저 마을 여기 마 여기 텃밭에서 기른 거 팔고 계신 거. 여긴 나중에 어차피 다 재개발 될 것 같아. 아이고야. 처음으로 좋다는 말을. 바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역시 살아 있네. 야, 아 손 흔들잖아. 손 흔들어 줘 빨리. 예? 손 흔들잖아. 나 제가 좀. 야, 이쁜 여자분이 사진 찍으니까 바로 좋네. 야, 역시 살아 있네. 여기 우리 왔던 데잖아. 이제 거의 다 왔네. 여기 말고 터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로잖아. 다 외웠어. 여기도 공사 중이라 씨. 다 공사 중. 근데 자기가 맛집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? 여의로. 아무도 안 내리. 종점역에 타가지고. 타는 사람만 있을 뿐. 빨리 고고싱. 해외여행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. 어디 외국에 가요. 혼자서 여행을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한국 사람 여성.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? 저 어디로 가요? 같은 길이네요. 같이 뭐 저녁까지 오시죠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실종.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얘도 서울에 살고 저는 이제 대구에 살고. 아니죠, 실종. 바로 못 뺏깁니까? 아니죠. 네, 그게 이제 생애 마지막 행복. 아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, 진짜로 그게 많아요. 유럽, 그 특히 동유럽 쪽이나 이런 쪽, 러시아 막. 실제로 배낭여행 1년에 실종자가 엄청 많대요. 그 호스트 촬영 그 나라 있잖아요. 거기서 소송했다 하더라고요. 그 영화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. 그런 나라가 어딨어? 슬로바키아 아닌가? 도색을 열심히 하십니다. 코 도색 아저씨. 이렇게 안 가. 고고고 팔 아프고 아저씨 뽀뽀 응? 구경하고 있어? 남자 셋이 앉아있으니까 측은지심으로 보는 거야? 아니야, 그렇게 안 보여. 나도 친구랑 오고 싶대. 아, 수발 드느라 힘들어 죽게. 코수발.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? 배터리 교체하는 거 같아. 자, 이제 두 정거장남. 아, 한 정거장남. 걷는 사람 많다.
저 건물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그쵸? 사갔다. 노란 마우라. 하나도 안 보이네. 하나도 안 보이네. 아, 아까 우리 너, 거기도? 아, 뭐 가기 전에 나오는구나, 방송. 보시는 분 고정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. 칼팡질팡 어깨 협찬 손으로 들고 지금 16분째 찍고 있습니다. 이런 정성을 알아야 될 텐데. 그걸 갖고 와야 돼요. 연결하는 걸. 돌리는 것만 있으면 되긴 한데. 뭐 갑자기 졸리기 시작했어. 30년간 공기가 안 됐던 곳이야. 해운대 시장 이런 거죠. 저희 몇 시간 됐어요? 뭐가요? 두 시간 안 됐어요? 두 시간 넘었죠. 두 시간. 4:50. 내가 네? 3시 40분쯤에 도착했으니까. 좋은 곳에서 멈춰줘. 근데 원래 그 시장이 바로 옆인데 해수욕장?
여기가 거기거든요. 지금 내리는 곳. 여기가 이제. 아, 여기서? 네. 여기서 여기까지. 좀 멀죠. 걸어서. 아. 짠. 지나간다. 저게 마지막 차인가? 저 차, 저 차. 저거 마지막 아니에요? 아니에요. 7시에 출발해서. 근데 지금 오면은 아까 거기도 못 가고. 아, 거기 터널. 아, 맞지. 아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터널 하나 작은 거 지나고 나서 그러죠. 아까 보비가 왔었어요. 아까 전역에서 저기 정차했을 때. 네, 저 출발하셨습니다. 녹화를 끊어야 되나? 22분째 지금 들고 있어요.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 불만 달다니.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해. 여기 터널이다. 아이고 어머니 혼자. 아버님한테 혼자 물 사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아이고 가서 물 좀 사와요. 아이고 이런 젠장. 아이고 저 혼자 외롭게. 내려줘요? 아, 네. 얼굴 봤구나. 이런. 그러지 맙시다. 마음에 맞습니다. 솔직하게 삽시다. 야, 저기도 분위기 좋네요. 자연산에 비 오면 닫고. 네, 닫는 것 같습니다.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. 열차에. 부산 해운대 해변 열차였습니다. 오세요.